내일 시장 어떻게 대비할지 내일 장 미리 보기 오늘은 이 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뭐 예상은 어느 정도 했는데 네. 제 예상보다는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거래량도 많지가 않고 거래대금도 뭐 녹록지가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개인 투자자분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내일 시장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일단 뭐 내일과 내일 모레까지는 저는 힘을 조금은 더 빼고 네. 아, 좀 피곤하시겠습니다만은 그냥 지나갈 때까지 관망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이제 제가 시장을 출발하기 전에 장 출발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예비심사 통과한 이슈가 주말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선지 쪽에 매수세가 몰리게 되면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 시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버텨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네네. 장 출발하고 나서 바로 그 기대감이 꺾여버렸죠. 그러니까요.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굉장히 좋지 못한 수급의 흐름의 연속성. 하지만 오히려 뉴스가 조금 좋게 있었던 2차 전지 쪽에서는 이 매도의 물량이 조금 강하게 나왔고 그러게요. 반대로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굉장히 또 좋은 선방하는 좀 모습을 네. 보이면서 오히려 코스피는 잘 버텨주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포지션이 많은 지금 코스닥 증시가 조금은 더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네. 일단 오늘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어차피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현금화를 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고 우리가 이미 지난주부터 계속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서 내일과 내일모레 더 빠지게 된다면 그러니까요. 그때는 이제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일단 글로벌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연휴 외에는 특별하게 뷰가 뭐 달라지거나 엄청나게 모멘텀이 바뀐다거나 하는 이슈는 이미 많이 녹아들었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의 가격을 역이용할 그러한 저는 타이밍으로 좀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가격적으로 조정이 오게 되면 물론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마다 좀 다르겠으나 실적주는 충분히 한번 우리가 비중 확대해보는 전략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이 방향성은 추석 이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현물의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쉬는 동안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잘 버텨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만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연휴 중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도 나오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잘 좀 버텨주기를 기원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아르타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좀 떨어졌을 때 괜찮은 업종이나 종목들 실적 뒷받침 되는 것들은 좀 오히려 추가 매수를 좀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럼요. 그러면은 관심 업종 섹터로 내일 뭘 좀 볼까요? 저는 OLED 관련주들을 지금 구간에서부터 한번 역이용해 볼 필요가 있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하반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차트의 패턴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첫 번째로는 그동안에 소외받았다가 이제 막 반등이 시작되는 대표적으로 뭐 5G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상반기에 시세가 낮지만 가격적으로 혹은 급격하게 오른 것에 따른 부담감으로 최근에 이 조정이 좀 깊었던 종목군들이 이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에 우리가 베팅을 할 거냐. 뭐 대표적으로 보면 로봇주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차트의 패턴을 두고 봤을 때는 전자냐, 후자냐의 선택을 우리가 좀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저는 전자의 패턴을 조금 더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OLED 관련주들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수출 데이터가 조금씩 변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8월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모니터라든지 스마트폰 기기에 대한 증가율은 좀 미비했어요. 하지만 네. 대형 TV 쪽, 그러니까 삼성이 계속해서 이제 좀 세게 강구하는 QD OLED TV 이러한 쪽으로 이제 매출 데이터가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는 그래도 수익이 개선이 될 수 있겠구나라기보다는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기대했던 실적의 개선세가 좀 눈에
보이는 그러한 단계에 진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OLED에 적용되는 모델들이 네. 계속해서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쓰는 노트북, TV, 모바일뿐만 아니고 어디에 많이 들어가죠? 이제 차량용에, 그쵸. 전장용에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 번에 모든 차량이 갑자기 OLED 패널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차종, 두 차종, 세 차종 이렇게 늘어나다 본다라고 하면 저는 OLED 쪽에서도 한번 답을 찾아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애플이 이 BOEA의 물량을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줬죠.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그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들까지 포함이 되는 하반기, 그러니까 다가오는 3분기까지는 좀 힘들겠으나 4분기부터는 오히려 실적에 대한 개선세를 우리가 한번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OLED 관련 섹터를 조금 살펴보자. 그동안 철저하게 좀 소외당했고 주가도 이제는 조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네. 해보면서 OLED 섹터를 내일 한번 저희도 지켜보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그래도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 뭘 보세요? 아, 결국엔 OLED 하면 네.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은. 네. LG 디스플레이를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17인치 폴더블 노트북용 OLED 패널이 지금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이 하반기 실적에 플러스 알파로 작용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거의 2년 만에 흑자 전환을 노려봄직한 이슈들이 조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실적에 대한 개선세도 한번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리가 사실 LG 디스플레이 하면 가장 지금 이제 속상한 게 실적 좋아진다 했는데 그쵸. 언제 그 좋아진 실적을 보여주겠는가 이거잖아요. 네. 따지고 보면 조선주들도 그랬는데 조선주들은 올해 1분기부터 보여줬고 바뀌었죠. 5G는 지금 주가로 화답을 하고 있고 그럼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쪽은 LG 디스플레이인데 그래도 저는 LG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올해에는 그래도 그동안에 이제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떨쳐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아이폰 15도 그렇고 이제 뭐 아이패드도 그렇고 신규 제품에 대한 OLED 적용 모델들이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적용 매돌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OLED 패널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OLED 패널 단가에 대해서 중국 쪽과의 문제, 뭐 품질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수율적인 면에서도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네. 상황이라서 단가적인 부분만 이렇게 조절이 잘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한번 이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기지개를 좀 제대로 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려면 삼성 디스플레이 혹은 LG 디스플레이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다. 그쵸. 대장주가 대형주들이 먼저 치고 가야 중소형 낙수 효과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많이 생길 수 있어서 저는 LG 디스플레이의 상승세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 시초에 한번 베팅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앞서서 이제 패턴 두 가지 좀 이야기 드렸잖아요. 딱 첫 번째 패턴에 부합하는 흐름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뭐 수개월이 아니죠. 뭐 월 기준으로 보면 거의 수년 동안 우하향 곡선을 그려왔다가 이제 좋은 뉴스가 오랜만에 지금 동반이 되는 상황이기에 만약 여기서 이제 실적만 보여주게 된다면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박스 상단 16,000원까지의 상승세를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 여기서 정말로 실적의 개선세가 기대가 된다면 혹은 보여주고 있다면 조선주들이 올해 상반기에 보여줬던 흐름처럼 우상향 곡선의 이 길이가 기간이 조금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최근에 이 박스 하단 부분인 12,500원 가격대 이하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엄청나게 비난을 좀 받으면서 오래 또 오랫동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이번에는 좀 반등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등할 수 있을까요? 가격 전략까지 알려주셨으니까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류목으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